철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전기를 일단 차단시키는 거예요. 전기를 차단시켰고, 그 다음에 이렇지 전원 인입부, 요건 실내기와 통신선 3선, 전원 220V 교류 두선이 차단기에서 제일 먼저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일 먼저 차단시켜주고, 두선을 220V 한 선, 두 선, 제거시키고, 그리고 통신선, 실내기로 가는 통신선, 두 선은 220 전원도 되고요. 한 선이 이제 실내기로 돌아오는 통신선인데, 세 선을 풀어줍니다. 네, 가스는 지금 요새는 뭐 알루미늄 파이프도 많이 쓰는데, 이 동파이프, 조합은 코미니 동파이프, 그리고 조합은 15.88 15mm 동파이프, 이 동파이프가 좋은 겁니다. 일단은 서비스 밸브, 저압적 서비스 밸브와 고압적 서비스 밸브를 열면은 저희가 육각 렌치로 조일 수 있습니다. 렌치 이와 같이 육각 렌치로 해서 서비스 밸브를 일단 실외기와 배관 사이를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뭐 잠가줍니다. 막아, 한마디로 말해서 실외기와 배관을 막아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공기가, 가스가 흐르지 않게 잠가버리겠다는 얘기죠. 통행을 막아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육각 렌치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조여줍니다.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조인 다음에 조금 더 힘을 줘서 조금 더 세게 조여줍니다. 일단은 저압은 잠갔고요. 다음에 고압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어느 정도 돌리면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죠?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 더 세게 조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플레어너트를 푸는 요령은 이 너트를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주면 풀립니다. 그러면 배관에 차있던 가스가 나옵니다. 그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통신선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쭉으로 연결되는 것까지가 시계기의 통신선 세 선인데 이거 같은 쭉으로 연결되는데 통신선 다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풀면 됩니다. 다사식으로 풀면 되고 쭉으로 되는 건 풀면 되고요. 똑같아요. 쭉으로 되는 건 다사식으로. 그러니까 풀었던 그 실외교 연결되실 때는
왜 그러냐면 그게 저기 내가 손님 핸드폰에다가 손님이 직접 자기 핸드폰에다 만 원 입력하고 배관을 땡겨내면은